우리나라의 연구용 원자로가 네덜란드에 수출됩니다. 요르단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원자력 분야 선진국인 유럽 시장에 우리 기술이 처음 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빌러 말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양국 정상은 청와대에서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개선 사업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원자력 기술이 55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선진국 유럽에 진출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료 사업 오이스터 프로젝트 계약 체결과 내 연구 분야 협력 MOU 서명으로 지난 회담의 과학적 성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원자력 연구원 컨소시엄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치열한 경합 끝에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연구용 원자로를 개조하고 냉중성자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냉중성자 설비는 DNA 움직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설비를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중인 원자로에 우리가 냉중성자 첨단 시설을 붙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은 거죠. 네덜란드 연구용 원자로 사업은 모두 250억 원 규모로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해 오는 2018년 초까지 시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요르단의 연구용 원자로, 아랍에미리트의 상업용 원자로를 수출한 데 이어 세 번째 원자로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